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숙인들을 섬기고 계신 목사님 네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교회는 현재 구로구 고척동에 있고요. 네. 목사님 네 분의 주 사역지는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네. 다니엘 선교교회 박합도 목사님과 송시아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합도 목사님, 섬기고 계신 다니엘 선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2020년 네. 그 2월 달에 그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그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완전히 귀국한 것이 아니고 사실 4주일 정도로 잠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또 그 무렵에 마침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네. 막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뉴질랜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거리로 가라고 거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셔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그 이렇게 교회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그 기도하며 찾던 중에 다행히 또 지금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회에 모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분이 모이시고 또 몇 분 정도 모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영등포역 주변에서 네. 저희가 이제 노숙자 그리고 독거노인께 네.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음이 따뜻하고 그분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쩌면 삶의 땅끝에 서 있는 노숙인 분들이죠. 네. 이분들을 품고 박합도 목사님과 송시아 사모님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마주한 봄의 길목. 하지만 아직 따스한 봄을 느끼지 못한 채 차가운 공기에 둘러싸여 외로움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요일날 여기 강좌하러 오셔요. 강좌. 영등포역 강좌. 지난 겨울을 힘들게 버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 할인적인 추위죠. 그러게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핫팩으로 극복하고. 그래 아버님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여기 뭐 보이라고 저기 예. 화장실 여기 들락거리면서로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 네.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누가 계세요 안에? 네 안에 저기 장로님 계시거든요. 장로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네. 이번 추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날 더 이상 춥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더 추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길 기대해 봅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이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거리에 나와 술을 마시는 노숙인들도 늘었는데요.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형인데. 형님인데. 뭐가 추워요? 아직 겨울도 아닌데. 이지마, 니는 조용해라 엄마. 삭제질 하지 말라 그랬어.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갑이요, 장갑. 장갑이요? 이거 나도 감상하네.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해. 이거라도 껴. 이 장갑 껴. 갑작스레 장갑을 찾는 노숙인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끼고 있던 장갑을 내어주는 박갑도 목사님. 아저씨나 하세요. 네. 옆방가 챙겨. 네. 이게 고맙죠. 소식이 죽겠는데 주니까 고맙고. 배고픈데 주니까 고맙고. 예수님이 네. 주셨어요. 네. 네. 예수님이 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형님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 하나님. 네, 형님. 손 시려우시잖아요. 아, 괜찮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벗어두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또 있어요, 장갑이. 항상. 저희는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지금 당장 저분들이 더 필요하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갑자기 찾아온 간경화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높아지는 암수치에 하나님께선 계속된 절망보단 소명을 품게 하셨는데요. 주신 소명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날들, 하나님은 2021년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를 통해 다니엘 선교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땅의 노숙인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반응이, 그러니까 저는 좀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좀 표현이 그런데 적당히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좀 적당히 하라는 그런 얘기했을 때 조금 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 안 가진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중심,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좁은 사택 주방에서 송시아 사모가 분주합니다. 매주 목요일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기에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2년 자궁경부암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약을 먹으며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을 멈추지 않고 매주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은혜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 박갑도 목사 역시 어딘가로 이동 중인데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지금 독산동에 있는 그 축산 그 도매상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그 거리 계신 분들하고 그 어르신들 이제 제육덮밥, 이제 고기 그 재료 좀 싸게 살려고 가는 중이에요. 매주 노숙인들에게 나누는 무료급식 주 재료는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 육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100인분이 넘는 양의 고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요. 이 한 끼가 절실해서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멈추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몇 인분이세요? 아, 이게 120인분이에요. 박갑도 목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가 구입해온 신선한 고기가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됩니다. 100인분이 넘는 양이라 양념을 만들어 간을 맞추고 숙성하는 과정들이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는 거창한 요리 실력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심 그 하나로 온맘 다해 섬겨왔습니다.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게 그 주님께 하듯 하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 싶다고. 재정부터 시작해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부족했기에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끼의 갈급함으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는 오늘도 귀한 한 끼를 준비하며 내일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물품 목록이 빼곡히 적힌 종이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어르신이 신발, 운동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안도숙인이 운동화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 바로 찾아보는데요. 이제는 봄 가까이니까 너무 털신 말고.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네요. 그쵸.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물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한두 명이 아니기에 가격 또한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이가 신발이 없고 아이가 옷이 떨어지고 또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가방이 없고 아버지 당연히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좀 범위를 좀 크게 넘어서는 경우 뭐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뭐 몸이 너무 아픈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좀 한계를 느끼죠. 사실 그분을 그 한 분만 케어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럴 땐 좀 많이 안타깝고 힘들죠. 저희 먹는 거는 어차피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드려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게 꼭 필요한데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그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 채워주세요.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오늘도 왠지 긴 밤을 지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이른 새벽,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가 동이 트기 전부터 사택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섬기고 있는 다니엘 선교교회. 목요일은 이렇게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며 노숙인들에게 나눌 물품도 챙기는데요. 즉석밥이나 라면 같은 생필품들을 생명꾸러미로 만들어 함께 나눕니다. 이제 뭐 떡국이나 이제 뭐 햇반이나 이게 결국은 식사가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우선순위고 그리고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핫팩, 핫팩이 또 필요하고 유괴 양식들을 챙기며 박갑도 목사 내외가 빼놓지 않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 성경 말씀입니다. 해도 이걸 같이 드리면 그러면 말씀이 또 생명이 돼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본격적으로 무료급식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양념에 숙성시킨 돼지고기를 볶는 작업인데요. 100인분이 넘기에 큰 솥에서도 세 번은 볶아야 하는 대대적인 작업입니다. 좀 바꿔줄까요? 네.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솥에서 넘치지 않게 볶아내는 기술을 익히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몸살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살 나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손이 이렇게 물집이 되게 많이 잡히고 이제 손목이나 이런 데가 너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노하우가 안 쌓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집도 안 생기고 그리고 이 손목 이런 데도 드라프게 하고 박갑도 목사가 제육볶음을 완성시키면 송시아 사모가 도시락에 덮밥을 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루 한 끼를 챙기기도 어려운 노숙인들이기에 꼭꼭 담아 눌러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 양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아요. 근데 어쩌면 이 도시락이 쪽방촌과 노숙인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유일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육의 허기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한 영혼까지도 채워지는 통로가 되어지길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는 도시락을 만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동트기 전부터 시작된 도시락 섬김 사역. 날이 점점 밝아지자 박갑도 목사 내외의 마음은 더 분주해지지만 오늘도 이 도시락과 생명꾸러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이 되자 영등포역 주변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북적거립니다. 이 와중에 또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의 도시락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에이. 아까 없었어. 나보다 늦게 왔어. 나보다 얼마나 늦게 왔는데. 오늘도 역시 예측이 안 되는 현장들. 안다고요. 배 껴시우고 껴시우고 하면 먼저 운년은 허소해요. 그만. 이 자리에 나오시면 가끔가다 어르신들 다투는 분들 계세요. 다투시면 안 돼요. 서로 막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분을 사랑해 주세요. 그분을 용서해 주고 그분을 안아주세요. 이분들이 뭔가를 던지고 욕도 해요. 욕도 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아 이렇게 주는데 저분들 왜 이거를 욕도 하고 이걸 던져 그냥 되게 좀 속상한 마음이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잖니 나한테.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줬는데 너 그 사람들 사랑하니? 너무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주님한테. 아, 내가 말로는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주님 너무 죄송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때도. 울면서 그 현장을 갔는데 아, 그분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너무 은혜가 컸어요, 그때부터. 저희 기도 먼저 해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한 11시에 예배 한 10분 정도 드리고 오늘도 바로 나눠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고 어디서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드리시게요. 통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오늘도 어르신들 마음속에 외로움과 허기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끝까지 십자 노숙인들과 함께 영등포역에서 드려지는 예배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예배 후 도시락 나눔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덮밥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전달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여기 본... 이제 밥 먹을 때를 저 여기 와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데 저 밥이 또 없으면 다른 데 또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생겨요. 근데 여기 매번 정해진 시간에 오니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하고요. 도시락을 나누는 한 켠에서는 박갑도 목사가 옷 가지며 생필품들도 나눕니다. 오늘 하면 다음에 주는 어때? 맞아요? 이제? 그건 맞지. 잘 맞죠? 사장님 이게 맞아요. 갖고 갈게요. 아, 네, 네, 어머니 잘 입으세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밥 주는 것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니 목사님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 고맙고 이게 백사이즈야. 비록 작은 나눔과 섬김이지만
박갑도 목사 내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이 정말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뭐 죄인들이나 세리나 뭐 참녀나 이런 분들을 같이 데리고 살았고, 또 그분들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아픈 거 고쳐주시고, 그게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이제 주님의 종들이니까 그 사역이 가장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역 사역을 마치고 몸이 불편해 나눔 현장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찾아뵙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 따뜻한 도시락을 전하는데요. 아이고, 요즘 왔다 가는 물 또 와? 자주 가야죠, 어머니. 밥이 나. 이거 아침에 만들어 온 거예요, 어머니. 밥으로 드셔. 안 갖다 주셨대. 아, 그래도 배고픈 게 배고프기는. 어머님, 저희가 보고 싶어서 오늘. 저희가 어머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믿기는 뭘 믿나 내가. 아, 그냥 믿어야 돼요. 90이 넘은 이제 뭐 힘 못 쓰잖아. 90이 넘은 나이에 어르신께서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뭐 1년이나 살란가. 아니, 오래오래 92이야 내가. 92. 이제 막 90 넘으면 다 가게 돼 있어.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모르지, 좋다니까 좋은 줄 알지. 좋은 분이 맞아. 좋으신 하나님. 그럼. 어머니 기도할게요. 그래. 아버지. 아유, 어제 왔다 가고 부하로 또 와. 또 기도해야 돼. 기도 맨날 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정정심 어머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어머니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쉬우니 이 양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언젠간 함께 눈을 감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행이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들이 다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저희한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박갑도 목사와 송시아 사모.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숙인 한 분이 장갑을 달라고 할 때 송시아 사모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 온 마음 다한 섬김과 헌신으로 박갑도 목사님과 송시아 사모님이 영등포 노숙인들과 쪽방촌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보통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feeding, healing, teaching.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 할머니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잘 몰라. 잘 모르던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정말 섭리 가운데 남은 여생 사시다가 천국 갈 수 있게 저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갑도 목사님과 송시아 사모님은 영등포 노숙인들을 위해 매주 고기덮밥 도시락을 만들어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 예배당도 없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 7000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박갑도 목사님, 저희가 음식 준비하는 걸 봤더니 집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서 있기도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고기 도시락을 준비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김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밥을 했던 이유가 그 재정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재정으로 아껴서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길에서 만난 분 한 분이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 얘기하셔서 그때부터 고기 덮밥을 시작했는데 이제 하고 보니까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정말 그 한 끼가 정말 유일한 한 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 채소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 120분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일주일에 어느 정도 드시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뭐 보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또 이제 한 17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 꾸러미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식사하고 또 드릴 선물 꾸러미하고 네, 생필품 뭐, 같은 것도 네, 생필품하고 또. 이걸 다 지금 준비하시는데 재정도 재정이지만 사모님께서 지금 사택 주방에서 만드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암 수술도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하시면서 건강이나 체력은 괜찮으세요?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체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건강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무너지더라고요. 병원에 한 두 번 정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게 주변에서 사역 끊어지지 않게 이제 그 아시는 분식집 사장님이 고기 덮밥을 해주시고 예, 또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쉬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사모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박갑도 목사님께서도 건강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간경화 수치가 너무 높으셨다고 들었었는데 현재 네. 그럼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그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선물이 있는데 그게 간경화였어요. 아, 선물이? 네, 저한테는 선물이었고 2.5cm의 이제 종양이 발견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바이러스 수치나 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 의사분 소견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거의 사형 선고처럼 저한테는 내려졌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고쳤다. 그 말씀 듣고 정말 차에서 한 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걸 오지는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CT 기록이나 있으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의학적으로 선생님께 설명은 못하겠는데 지금 선생님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미라클 네. 기적이네요. 아, 목사님 예배당의 문제, 공유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역도 있으시겠지만 그 외에 또 필요하신 게 사역을 위해서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어르신들 섬기는데 제일 필요한 게 그 쌀이거든요. 네. 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자재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것보다는 쌀과 식자재 네. 이런 게 정말 네. 필요합니다. 송시아 사모님 이제 입장은 또 다른 필요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예배당 외에도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밥 외에 덮밥 외에 저희가 이제 선물꾸러미를 이렇게 네, 드리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햇반이나 아니면 두유나 뭐 초코파이나 컵라면 막 예, 컵라면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 끼 식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식자재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이 지금 다 음식을 마련하시는데 저는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계속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음식을 해도 조금 맞아. 종류별로 나눠서 해도 좋을 네. 것 같고 함께 배식하는 분이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도 맞아요. 좋을 것 같고 아, 정말 사람이 가장 또 필요한 현장이다 보니 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런 사역을 아, 다른 누가 봐도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도 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시게 네. 되는 이유가 저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웃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섬기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제가 이분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 그리고 그 쪽방촌에서도 그 쪽방촌에서 그 다리 못 쓰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가달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아예 모르고 이게 작은 거 하나도 못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분들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또 정말 주님 만나신 분은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들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 두 분 아,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티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또 저희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오신 분들이 배고픈 분들이 한 네.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 길을 정말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가는데 우리 그 저나 우리 사모나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정말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치지 않게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오면서 네.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른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교회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 진짜 그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까 무슨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게 네. 기도 제목입니다. 노숙자분들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마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언젠가부터 불편해진 한국교회 모습 보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또 다시 결단하며 나가야 될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박 목사님과 사모님 주신 기도 제목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갑도 목사님, 송시아 사모님 주께서 부르시고 간 경화로 암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불평해야 마땅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물로 받아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그 두 분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성격교회를 축복하며 주님 기도하기는 마음껏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 오는 분마다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되는 교회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등포 광장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음식을 나누며 또한 귀한 기도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 막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이분을 통해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교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회개하며, 저희가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두 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이 사역을 이루어가며 건강으로 인해 문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이 한국교회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다 필요한 것 아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유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등포 주변에 다니엘 성교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이 영등포 노숙자들과 쪽방촌 어르신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속에서 거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멘. 아, 예수님 말씀 생각나네요. 예수님, 내 이웃을 너무까지 사랑해라 그랬더니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그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섬길 대상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결코 억누르지 마시고요. 오늘 그 마음 주셨다면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니엘 성교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갑도 목사님과 송시아 사모님은 영등포 노숙인을 위해 매주 고기덮밥 도시락을 만들어가며 섬기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 예배당도 없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후원으로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7000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 정말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소식들이 방송 네. 이후에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울진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을 네. 아직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전소됐던 호산나 교회 사연을 모두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장대근 목사님이 사모님과 2년간 손수 지으셨던 아름다운 교회가 전소돼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7천 미라클에서 준비한 울진 산불 피해 네. 교회 돕기 특집 방송 이후에 CTS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장대근 목사님 네 분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네.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 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골조 작업과 외벽 작업은 끝났고요. 현재 실내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장대근 목사님은 여전히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7천 미라클 방송 이후에 이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네. 모든 순간들이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네. 울진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제가 그곳에 다녀왔잖아요. 네. 정말 불탄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택에서 정말 예배 드시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얼굴이 이렇게 막 싱글벙글해졌고 네. 또 그때 강대상을 또 선물하신 그랬죠. 분도 있었고 여러분 완공돼서 그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쯤에 저희가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7천 미라클과 함께한 분들의 감사한 소식들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 하신 후기라든지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연들도 이 아래 나오고 있는 주소로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